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황바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 저희 둘이 만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색다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의 메이크업만 잘하는 저와 제 얼굴에 잘하나? 잘하는 민가든과 우리가 콜라보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쉐무라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가볍게 피부의 톤 정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담에 있는 샵들이 기본 베이스로 제일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쉐무라입니다. 저도 디올 거는 쓰는데. 그러니까 디올은 조금 더 커버력이 있다면 쉐무라는 좀 질감이 좋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컨실러는 파리베를린이에요. 파리베를린인데 진짜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컨실러. 저 처음 들어봐요. 파리베를린? 네, 파리베를린이라고 하는데요. 상담동에서 메이크업 한다는 사람 중에 이 컨실러 안 써본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비싸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브랜드보다는 저기 한데 2만원. 저 살래요. 2만원인데 진짜 거의 제가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끼리 박스 열면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협찬 아닙니다. 케이드입니다. 네. 자,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섀도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와, 색깔 핫해요. 이번에 나왔어요. 딱 제일 핫한 어반디케이의 신제품입니다. 아, 저 이거 두바이 여행 갔을 때 세포라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살색의 느낌과 약간 좀 라이트한 느낌을 약간 믹스해서 일단 전 눈의 쉐입을 먼저 잡아놓을게요. 눈의 쉐입이라는 뜻은 일단 눈에서 코 라인에서 이어지는 라인, 그 다음에 눈의 형태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눈두덩이 라인에 이렇게만 살짝 잡아주시면 가볍게 그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섞어서 위에 바르고 그 중에서 연한 톤으로 밑을 바르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이 사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바비브라운의 쉬머브릭인데 약간 좀 블러셔로도 사용하고 아이섀도우로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느낌으로. 사실 메이크업을 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게 딱 잘 멈춰주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느낌은 조금 초보자들이 사용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이, 초보자들이 사용했을 때 되게 과하게 나오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살짝만 연결 라인만 잡을게요. 다음으로 저는 브라운의 라인을 택하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그렇게 가볍게 하고요. 에스티로더의 브라운의 라인인데 제가 에스티로더의 아이라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블렌딩이 되게 쉬워요. 자, 언더입니다. 언더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브라운을 가볍게 입힐 겁니다. 살짝 사용했던 그 면봉 그대로. 전 이 면봉이 너무 위에 하고 난 다음에 살짝 컬러가 묻혀져 있는 이 면봉이 너무 소중해요. 이 면봉을 잘 활용하면 진짜 눈 메이크업을 하기 너무 좋은데 가끔 스태프들이 그냥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전 이렇게 현재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자, 다음으로 제가 위 브라운이 언더에서는 저에게 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랙의 라인으로 눈두덩이에 언더에서 중앙에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는 느낌이 확 달라지는. 예를 들면 동자가 커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생뚱맞게 눈 아이라인을 갑자기 눈 검정 동자 밑에만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속눈썹에 무릎 보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를 자르는 거예요. 대. 제가 이거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대가 두꺼운 거예요. 오히려 속눈썹의 끝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을 사시면 대는 꼭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를 딱 붙이잖아요. 붙이고 나면 풀이 마르기 전에 얘 각도를 조절해요. 이제 딱 이 눈에 맞는 각도를 딱 조절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 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붙여보고 꼭 결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속눈썹을 어디에 어느 각도로 붙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눈썹을 들어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헤어 컬러하고 눈썹하고도 맞추지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원하면
아이섀도우로 한 컬러를 살짝 눈썹에 덮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한번 오늘 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조금 도톰하게 그릴 건데 여기서 좀 제가 항상 포인트로 강조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앞머리만 막 매우 매웁니다. 이렇게 앞머리의 밑을 매웁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산을 매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나머지는 다시 묻히지 않고 채웁니다. 이걸 펴주듯이 채웁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눈썹에 포인트가 잡히고 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진해야 되는 게 앞머리, 눈썹, 산 두 가지입니다. 아, 앞머리랑 산이 진해야지 더 눈썹의 그 눈 모양하고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입체 글씨와 같은 겁니다. 치카오 쉐딩을. 쉐딩은 꼭 하셔야 되는. 네, 네네. 저에게 쉐딩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요. 치카는 이건 맥에 이게 작년 키트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 한번 보시면 약간 노을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쁘죠? 아꼈습니다. 없어질까봐 아껴 쓰고 있어요. 작년 제품이니까 아직 유통기한하고는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죠. 저는 이쪽 안쪽으로 빼도록 할게요. 이쪽 앞쪽으로 빼는데 빼는 형태감은 일단 조금 역삼각형 구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 만들어주시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쵸.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펜슬 타입을 써보도록 할게요. 펜슬 타입인데 살짝 한 상태에서 저는 약간의 쉐딩의 느낌도 날 수 있게 조금만 살색 톤의 이 펜슬 타입의 펄감을 살짝 이렇게 펜슬 타입의 이렇게 좀 밝은 톤을 이용해서 앞머리에만 살짝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기 면봉을 살짝 이용해서 펴만 줍니다. 단 이 하이라이트는 앞머리에서 뒤로 가면서 싹 사라지는 정도. 진짜 예쁜 애교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또 보시고 이 느낌을 싹 먹어줄 겁니다. 이제 포인트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좋습니다. 포인트를 주기 전에 좀 깎고 좀 중요하죠? 깎고 깎아야 됩니다. 깎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는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깎을 때 얼굴의 라인을 따라서 깎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아. 깎는 건 무조건 얼굴의 안쪽에서 깎는 겁니다. 예를 들면 턱의 약간 안쪽을 가장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에 살짝 안쪽에서 쉐딩을 해서 바깥쪽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턱의 쉐입은 그 다음에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이라이트의 펄감은 정말 베이스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베이스 단계에서 펄감이 들어가야 되지 아예 섀도우 타입에 여기서 펄감이 들어가게 되면 메이크업이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해지고요. 메이크업에 좀 간결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입술을 표현할 텐데 우리가 그냥 풀립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든지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저는 그냥 입술은 그대로 풀립스틱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감사합니다.